망신도사의 금반집 보름빛 팍팍. 이름 손예진, 본명 손언진. 한 글자만 바꾼 거는 누가 부탁드립니다. 언진아 언진아. 1982년 1월 11일생 나이 27. 27. 1999년 고등학교 시절 화장품 CF로 첫 데뷔를 하셨고요. 2001년 맛있는 청혼의 여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 데뷔를 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첫 드라마 주연을. 이후 드라마와 함께 영화에도 진출, 연애소설, 클래식, 내 머릿속의 지우개 등 청순 가련의 대명사로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발걸음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배역 전문, 슬픈 배역 전문. 남자들은 화려했지만 여자들은 아프고 슬플수록 안티가 늘어났습니다. 아, 여자들은 이렇게 싫어하죠. 슬프고 아픈 이런 데이터. 싫어요, 싫어요. 이후에 작업의 정석, 외출 등의 다양한 연기 변신. 2006년 드라마 연애의 시도로는 지긋지긋한 안티들까지 흡수를 하시면서 스타성과 배우의 존재감을 동시에 가진 유일무이한 여배우로 탑 오브 탑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데뷔 때부터 상복이 끊이진 않으셨는데요. 2001년 MBC 연기대상 신인상, 2003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신인상과 대종상 신인상, 2006년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여우주연상과 중국 금계 백화상 여우주연상,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2007년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여자 연기상까지. 2003년과 2006년에 두 해 아주 몰아서 봐주셨는데 2004년하고 2005년은 슬럼프. 아니면 연애하셨나봐요. 누구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연기에 불을 품은 여자 손예진, 멜로, 코믹, 섹시, 변신이 가능한 배우 손언진, 연기력과 미모 두 가지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후.